안녕하세요. 전영옥 화가 귀촌 스토리. 예, 추석 연휴가 다 끝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저는 빨리 적응이 안 돼요. 좀 피곤해서 많이 잤어요. 그리고 멍 때리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일이 손에 잘안 잡히고 아직도 그 추석의 여운이 남아 있답니다. 귀여운 손자, 손주들과, 즐거웠던 추억들, 그리고, 가족의 만남, 그리고, 또 내년을 더 추석을 알차게 보내고 싶은 마음, 네, 이런 것들로, 많은 생각을 하는 시간이에요, 지금이.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가기 참 어려운, 입가에 미소가 띄어지는, 예, 좋았던 가족들과의 만남, 예, 이런 것들이 자꾸 여운이 남네요. 네, 공주에서 친구 같은 사돈께서, 오셨어요. 조카 딸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조카 딸이, 예. 이 시어머니, 조카 딸 시어머니가 아주 후덕하고 참 인품이 좋으세요. 저희 집에 오시면서 제가 지금 목에다 주렁주렁 달고 있죠. 이거를 비즈 공예를 만들어서 가져오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걸어주셨어요. 공예, 비즈 공예가 굉장히 섬세하고 또 꼼꼼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공예품인데 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꼼꼼하고 예쁘게 많은 작품을 만드셨는지 예쁜 건다 가져오신 거예요. 저 쓰라고. 너무 감사하죠. 네. 화면에는 많이 잡히지 않지만 상당히 많은 비즈 공예 작품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비즈 공예 예쁘고 멋스러운 액세서리를 만들어 오신 어르신, 만들어 오신 친구보다 더 우정이 싹 트는 즐거운 시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네. 이렇게 또전 시간을 관람하시고, 며느리와 이렇게 사진을 찍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돈 어르신께 우리 미정이 많이 부족하지만 예쁘게 사랑으로 보듬어 주세요. 그랬더니, 아, 무슨 말씀이냐고, 딸보다 더한 며느리라고 그러시면서 딸 이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남들한테 며느리 자랑하려고 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저는 사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심으로 아주 솔직하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많은, 그 후덕함, 그 인자함, 이런 것들을 저도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가 어찌 이렇게 보기도 좋고 아름다운지, 어떠한 시가 떠올랐어요. 며느리와 시어머니 정겹습니다. 예. 구름과 강물이라는 시가 있어요. 근데 이 시가 떠오르네요. 구름과 강물. 하늘의 구름은 땅이 만들고 땅에 흐르는 강물은 하늘이 만든다. 잠언 시집 장태평. 네. 참 공감이 가는 시라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강물과 구름과 강물. 구름은 우리 조카 딸이 되고 강물이 효모니 같은 예,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하늘의 구름은 그냥 구름이 예쁘게 떠 있는 줄만 알았는데 하늘이 만들었는 줄만 알았는데 땅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구름을 땅이 만들고 땅에 흐르는 강물은 하늘이 만든다. 땅에 흐르는 강물은 그냥 물이 저절로 모여서 흐르는 줄 알았는데 하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참 깊지요? 시인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단어와 멋진 생각을 해서 이렇게 시를 쓰는지 참 시인의 위대함에 존경을 표해요. 정말 장태평 시인님 대단하십니다. 오늘따라 이 시가 더 가슴을 울리네요. 아무리 하늘이 잘해도 구름을 만들지 못하면 하늘에 구름이 떠 있지 않겠죠. 아무리 물이 많아서 물이 흐른들 그 물을 하늘이 만들지 않았으면 땅에서 물이 흐를 수가 없겠죠. 서로가 이렇게 감싸고 보듬어주고 서로를 채워주는 이런 삶, 대단히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미정이와 우리 사돈 어른의 그 삶이 너무 존경스럽고, 또 이모가 서천에 기천에 산다고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오는 미정이, 또한 그 미정이가 우리 이모네 집이 서천에 있어요, 어머니. 같이 가요 했을 때 쾌히 승낙하고 오신 시어머니. 네, 정말 그 깊이에 예, 감동입니다. 예, 선인장 꽃. 저는 이 선인장 꽃을 보고 그림을 그렸는데, 이 꽃이 가시처럼 뾰족뾰족한 거예요. 이게 찔리면 상처가 날것 같이. 그래서 저는 이 선인장 꽃을 보고 상처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이따가 영상 다 끝나고 그거 함께 보시기로 보여드릴게요. 네. 선인장 꽃에 관심이 많으시고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이 선인장 꽃을 보고 저기 나비도 살금살금 기어내려오는 나비와 저 꽃술에 반해서 나비가 왔는데 감히 저 꽃술이 너무 아름다워서 다가서지 못하는 나비. 예, 저 꽃술에 반해서 왔지만 저 꽃술이 너무 강렬하고 싱싱하게 그 꽃의 위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비가 감히 다가서지 못하고 살금살금 눈치를 보고 뒷걸음질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그렸답니다. 네, 그리고 좋은 글을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두 분의 삶을 축복드립니다. 영원한 행복과 인생의 발효를. 꿈의 터전 잘 쉬었다 갑니다. 영원한 행복을 공주에서 온 장우빈 할머니. 이름이 너무 성함이 멋지셔요. 장우빈. 정말 멋지죠? 정말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 것 같아요. 장우빈. 대단하십니다. 이름도. 이렇게 많은 담소를 나누고 또한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었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 이렇게 잘 봐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선인장 상처에 대한 것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상처. 선인장.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전시 끝나고 이렇게 도록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있는 사진입니다. 수줍음. 캔버스의 유채. 예, 이렇게 이제 도록이 만들어졌는데 이 선인장의 그 꽃술이 굉장히 아름답죠. 거기에 나비가 다가서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꽃술이 싱그럽고 아름다워서 감히 다가서지 못하는 나비.
예, 나비의 모습도 아주 예뻐요. 네, 살금살금 뒤에서 눈치를 보고 있어요. 네, 이렇게 표현된 선인장 꽃입니다. 이 선인장 꽃을 제가 보고 여기다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상처라는 단어를 떠올렸어요. 상처. 남이 던진 말에 돌덩이 되지 말자. 서영아가 전영호. 다시 한번. 남이 던진 말에 돌덩이 되지 말자. 네, 이렇게 제가 이 그림을 보고 제 그림에다가 이 상처라는 말을 이렇게 썼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앞에서 본것 같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말고 이렇게 상처를 받고 주는 고부간의 갈등을 겪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제가 이 상처라는 글을 쓴 거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상처. 남이 던진 말에 돌덩이 되지 말자. 얼마든지 이런 상처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말에 돌덩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저거는 저 말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이야 하고 조금 넘어가자는 거죠. 그 말에 돌덩이 되지는 말자. 네, 저도 상처를 많이 받고 또 남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이 많이 있지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럴 때 저의 반성 또한 또 많은 사람들한테 던져주고 싶은 말. 위로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뭐 가슴에 확 박히는 돌덩이 얼마나 무겁고 그 돌덩이가 삭혀지지 않는지 우리는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죠.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함부로 해서 이렇게 돌덩이로 만드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사람보다 그 말에 돌덩이 되지 말자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런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또 겪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상처를 가슴에 품지 말고 그냥 흘려보내고 그리고 좋고 감사한 말만 가슴에 담는 우리가 되어 아셨죠, 여러분? 제 경험을 쓴 거예요. 제가 뭐 여러분한테 감히 뭐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할 수는 없죠. 그냥 제 경험을 이렇게 썼답니다. 저도 상처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상처를 받고 그렇게 울고 불고 가슴 아파했는지 그런 지난 날들이 후회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상처받지 않고 또한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